대단합니다. 남태현 씨가 나오잖아요. 지금 박진영 씨가. 네, 배우학교. 배우학교. 네. 눈물 흘리는 거 봤는데. 네. 어때요? 어때요? 이게 사람의 끝, 그러니까 이게 끝을 경험하는 거죠. 네, 이게 사람의, 네. 그래서 연기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아, 제가 연기를 할 거면은 너무 잘하고 싶기 때문에 간 네. 거예요. 더 욕심이 나요. 네, 배우학교에, 네. 어제 안마의자 받는 연기를 했어요? 네. 어제 방송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때 그 네. 상황을 연기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마의자를 받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안마의자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요. 스스로 안마 받는 연기? 네, 안마 받는 연기를 했는데, 네. 박시환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그 의자 자체가 안마 의자였어요? 네, 안마 의자죠. 그럼 되게 편한데요, 그거? 연기가? 편하죠. 그냥 안마 아니야, 그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없이 안마 의자, 그냥 없이, 네. 아니, 그러니까 안마 의자가 없이.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안마 의자 없이 안마 의자 없이. 네, 안마 의자. 왜냐면 공백기 때 안마 의자를 구입해서 네. 이미 안마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똥 쌀 때 베테랑 보는 연기를 해요. 어이가 없네. 0412님. 곧 그 콘서트 하시는데 팬들도 옷 색깔별로 앉으면 재밌겠네요. 우리 그렇게 앉을까요? 승인 오빠? 아, 네, 이왕이면 그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라디에이션으로 이렇게 조금. 예. 아, 콘서트 언제 하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3월에 콘서트를 언제? 드죠. 3월 언제? 날짜는 안 정해. 3월 12일, 13일. 네. 12, 13? 네, 12, 올림픽 13. 경기장? 올림픽 체조 네, 경기장. 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티켓팅이 있습니다. 아, 어디? 오후 8시에. 아, 오후 8시에 두 번째 티켓팅 오픈? 아, 네. 티켓팅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딱 오픈하고. 옥션에서 네. 버리고 딱 시작하고 딱. 싹 솔드아웃 되는구나. 네. 이야, 좋겠다. 아니, 그럼 뭐 준비한 무대가 특별한 무대가 있습니까, 이번에? 아, 뭐, 정말. 어머님들 데리고 오셔도 뭐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좀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요. 엄마 무대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을 모시고 와도 재밌게. 약간 저희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네. 좀 오시면은 친구랑 같이 오셔도 재밌을 예를 들면 같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도 좀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이런 게 있나 봐요. 뭐 그런 스테이지도 있고요. 요즘에 뭐 응팔이 공개돼버렸다. 공개돼버렸다. 예.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가 해버렸네요. 어떤 곡을 부를지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김다운 씨. 승윤이 오빠 지붕 뚫고 하이킹 나오실 때 저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팬분들 손 다 잡아주시고 예쁘게 웃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해요. 전 그때부터 팬이 됐어요. 와우. 제가 그랬나요? 그 팬들이 옷 색깔이 잘 맞아 있었나 봐요. 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 씨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태연이 금발 칭찬 좀 해주세요. 예뻐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이쁘다. 노랗고 이쁘다. 눈썹까지. 아유, 예뻐라. 칭찬했습니다. 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아, 노지원 씨. 이승훈 씨 M카에서 450만짜리 바지를 찢어 먹었다는데. 저? 얼마나 춤을 세게 췄으면. 근데 그거 이미 그 예고가 돼 있었던 바지였어. 워낙 왜요? 타이트해가지고 네. 가죽 바지인데 네. 신축성도 없고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유명 브랜드 바지인데 제가 한 3번 입고 찢어버렸습니다. 네. 춤추다가? 그럼 네. 어떻게 해요? 한다 봐야 되잖아. 아니 그 저희가 구입을 한 바지라서 그래도 네. 네, 그냥 꿰매면 되죠. 네. 어느 부분이 터졌습니까? 여기 완전 엉덩이 밑에 쪽 가랑이 터졌었어요. 부분 다 터져가지고 쫙 터졌어요. 네. 무대 그래서 그냥 방송에 그대로 그 갔어. 흰색 생방이니까 수 있는 그런 네. 게 다 나갔어요. 또 찾아본다 사람들 또 찾아본다 얘기 듣고. 그래. 곡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찢어져가지고 그냥 했어요. 정신줄 놓고 아니 생방이 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생방이니까 멈출 수도 없잖아. 사실. 네, 멈출 수 네. 없었죠. 민호 보고 제가 내 바지 보라고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래서 더 신나게 했던 것 같아. 바지가 찢어져서. 예. 매번 바지를 좀씩 찢으세요. 네. 하실 때마다 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엉했네요. 네. 구리숙달 아이디. 구리숙달. 송민호 씨 홍대 고깃집에서 본 적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위너 센치에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주세요. 뭘 잘 먹어요? 멤버들끼리. 저희끼리 네, 고기 잘 먹습니다. 고기. 네. 고기가 이제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네. 소고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소고기 좋아하고 돼지도 좋아하고요. 돼지도 네. 좋아하고. 다 먹는 얘기. 네, 다 좋아요. 그럼 뭐 어떻게 그 M분의 1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누가 냅니까? 보통 이제 승윤이가 승윤이 형이 리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왜? 리더라서. 리더라서. 아.
아, 그때 최근에 저희가 언제였지 회식 노래 나온 날 회식했는데 진짜 승윤이가 스태프 분들까지 다 결제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먹어서 얼마 안 나왔어요. 아니 통이 큰 편이군요. 그냥 그럴 때 이렇게 생생 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아까 얘기하려다가 이제 노래가 나왔고 끝였는데 이 일부 끝자락에 요리를 좀 숙소에서 좀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문자도 있네요. 박성민 씨 요리 누가 잘하는지 아까 지금 질문에 대한 못 들었어요. 옛날에. 요리. 아 저희가 요리를 잘하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라면을 끓인다. 그럼 누가 끓이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끓이거나 이런 사람. 이게 있거든. 그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갈별로 끓여요? 승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로 봉지 갈별로? 약간 네. 볶음면. 볶음면이나 아, 약간 뭐 그런 걸 잘한다. 예, 그런 짜장 쪽 이런 거 쪽 좀 잘하고 태현이는 또 약간 그냥 국물 라면 굉장히 잘 끓이고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강승윤 씨는 그러면 뭐 컵라면 물 잘 부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젓가락 잘 됩니다. 젓가락. 예. 아, 엄청난 기술이죠 젓가락질이요. 예. 예. 그럴 때 반찬 같은 거 꺼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찬 같은 거 꺼내는 사람 이제 민호. 아, 민호가 예. 반찬 꺼내고. 제가 세팅을 잘하죠. 예, 세팅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호는 이제 맛보고 이제 맛있어 맛없어 이거. 맨날 대중적인 입을 갖고 맛있어 맛없어 노래 좋아 나빠 요것만 결정해 주고요. 예. 아, 그게 정해져 있네요. 진호 형이 숟가락을 안 대면 이제 맛없는 거죠. 그렇게 딱 먹고 이제 화장실에 배타랑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919. 네. 919님 강승현 씨 부산 사투리 맛깔나게 한번 부탁드려요. 아니 뭐 자꾸 부산 사투리 시키는데. 아니 뭐 부산 사투리 뭐 할 거 있습니까? 좀 뭐. 승현이가 네, 그 어머니랑 통화할 때 사투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어. 승현아. 아 어머니 지금? 승현아 어디고? 밥 먹었나? 집이다. 오늘 가서 떡볶이 있을 테니까 민호하고 태현이하고 나가지 말라 그래라. 알았다. 이거 승훈이 형이 한거 같은데 지금 부산 사투리를 자꾸 이렇게 뺏어 먹어. 사투리를 저 대신 사투리 얘기를 저쪽에서 한거 같아요. 근데 엄마 목소리예요? 승윤이 어머니 목소리가 약간 이런 사투리 약간 가는 소리를 잘 내네요. 풀필이 있단 거.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풀필이 어머니 목소리. 굉장히 목소리가 예. 그게 있습니다. 안 나죠. 예.